힘들겠다 이러면 제가 요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될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 미꾸라지 때 상관하시라고요. 그래도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분이야. 미꾸라지 때 상관하시라고요. 말씀을 듣고 이 절박한 마음이나 그 다음에 지금 정부안이 내놓은 게 어떤 요점이 있거나 이런 걸 제가 조금씩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택시 노동자들은 찬성하시거든요. 원칙적으로 월급제 부분은 뭐 카풀이랑 상관없이. 근데 사실 그동안 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시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당정이 제도적으로 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월급제를 제대로 정착을 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의 의지를 믿어달라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택시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월급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카풀로 인해서 택시업 전체에 수입이 줄어들면 사실상 회사가 만약에 문을 닫으면 그러면은 이 월급제 시행을 한다는들 해고되거나 뭐 택시업을 그만두게 될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도 좀 일리가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계리를 메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제가 우리 카풀 TF 의원님들하고도 좀 의견을 수렴을 했고 또 제 생각도 좀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이 카풀 앱이 출발은 하지만 거기에 일정 시간을 지금은 현재는 횟수 제한인데 택시 업계는 횟수 제한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대를 오전 2시간, 출근 시간 2시간, 퇴근 시간 2시간 이런 정도로 제한을 하면은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다. 반대는 하지만 이런 정도의 입장까지는 왔거든요. 말씀하신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안도 냈고요. 지금 정부안에 또 우리 TF안을 넣어서 가다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정이라 다만 발표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TF안은 이겁니다 하고 던지는 건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던지는 게 아니라 합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F안도 있고요. 정부안도 있고 그러면 택시의 주장도 담고 해서 다 어느 정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뭐 대외적인 또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어떤 기자님이 금액을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런 금액이 되느냐 뭐 이래서 제가 그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치 250만 원 이상 확보를 된다라는 글로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저는 금액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해바라기 했듯이 희망, 행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박 뭐 이런 좋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과 행운을 주는 그런 또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강남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이제 대한민국 발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